감사합니다. 예. 저기 백현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보복수사라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도 어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무죄인 건 아니었습니다.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실제로 그 죄가 있음 없으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고 좀 그 알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예, 한번 이미 겪어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관의 비위에 대해 한번 겪어본 상황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.